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자, 저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 색깔을 빨강도 하고 녹색도 했어요. 이번에는 샤프 빨강 샤프 빨강 샤프. 불교의 등장. 불교. 기원전 6세기경 겐지스강 유역에 철기 문화가 보급됐어요. 겐지스강 유역에 많은 영역 국가가 성장하였고 상업이 발달했대요. 겐지스강 유역에 철기 문화. 당연히 철제 농기구가 있을 테고 철제 무기가 있겠죠. 그죠? 농기구 있는데 청동기 삽 봤어? 청동으로 만든 삽. 청동으로 만든 곡괭이. 없죠? 왜 없지? 내가 왜 없다라고 했죠? 비싸서 없어요. 비싸서 없어고 제사장이나 청동검을 쓰고 청동검 쓰는 건데, 그죠? 그걸로 농기구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계급의 성장.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이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브라만교의 복잡한 제사 의식과 비용 부담에 불만을 가졌다. 불교의 등장의 배경에 이런 게 있네요. 우리 일단은 강부터 보죠. 우리 세계사. 우리 인도 하면 떠오르는 강은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그지? 그 다음에 겐지스. 겐지스강이 생각이 나요. 강의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이쪽.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에 흘러가는 게 뭐예요? 인이라고 써있지? 인더스강이에요. 여기가 뭐겠어? 요 방글라데시 여기 강하고 여기 안들 방글라데시 해안이 가라앉는다면서? 그지? 맞아? 지구 온난화. 그지? 맞죠? 우리 중1 때 배웠어. 요 강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네팔하고 인도를 지나가고 또 이렇게 야. 말이 그렇지, 원장님이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강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새끼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흘러가는 게 겐지스강이야. 외워야 돼, 일단. 겐지스강이 이쪽 라인이구나. 인도니까 인겐이야. 인이 왼쪽이야. 알았지? 여기 겐지스강이야. 그지? 이 세계의 주요 강들은 대충 외워야지 돼. 알았지? 아, 겐지스강이 저거구나. 그죠? 봤어요. 불교가 왜 등장했냐? 철제 농기구가, 그죠? 샤트리아 볼게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예요. 왕하고 무사예요. 군사와 정치를 담당해요.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활발해지면 이거 떠안 떠? 뜨겠지, 그지? 지위가 더 많아지겠죠? 성장했어요. 많이 컸어요. 크샤트리아가 성직자가 제1신분이잖아요. 그죠? 승려, 그죠? 바이샤는 평민 계급이에요. 평민이에요. 농민하고 상인이 있게 했죠. 크샤트리아를 후원했어요.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량 증가하고 상업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얘네들도 많이 컸어요. 바이샤도. 그죠? 브라만교에서 이런 복잡한 제사 의식하고 돈을 갖다가 뭐 쥐들이 하는데 왜 돈은 뭐돈 내라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지. 짜증이 난 거지. 하는 것도 뭐. 우리 인도 맨 처음에 인더스에서 나왔지. 이라키 거 잠깐 볼게요. 우리 이라키 때 문명이 나왔어요. 문명이 나왔어요. 인도 문명이 잠깐 나와요. 그죠? 인더스 문명,
BC 2500년경에 인더스 강류역, 하라파 모헨조다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대형 목욕장 있는 거. 그죠? 청동기와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방하고 교역을 했었다. 아리아인이 왔다. 얘네가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갠지스강 쪽으로 갔다. 철기를 쓰는 애들이었어. 그죠? 그래서 얘네들 지배하면서 아리아인이 지배하면서 카스트 제도가 성립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지배 민족은 그죠? 윗대가리 해먹을 테고 피지배 민족들은 노예할 거 아니야. 그죠? 배달을 완성했어요. 우리 뭐 경전이에요, 경전. 그죠? 브라만교가 만들어졌어요. 아리아인 때문에 카스트 제도도 되고요. 브라만교가 체계화됐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거예요, 저번에. 아리아인이 이쪽 갠지스강 이렇게 막 삼각지대 있는데 여기가 지저분하게 돼 있는 데가 뭐라고? 방글라데시. 그죠? 맞죠? 방글라데시. 갠지스강이야. 이게 갠지스강이야. 이렇게 흘러요. 우리 저번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제사 의식을 담당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일 높아요. 왕보다도 높아요. 왕족, 귀족보다도 높아요. 크샤트리아보다. 뭐라고? 이 크샤트리아랑 바이샤가 돈을 댔겠지? 복잡한 제사한다고. 어? 야, 왕족인데 얘네한테 돈 대고 오르려면 짜증나겠어, 안 나겠어? 짜증나겠지? 나도 많이 컸는데, 그지? 노예야, 어차피. 돈을 대겠어, 노예인데, 그지? 어차피 불만도 없어, 노예는. 그냥 노예련이 하고 사는 거지. 자, 불만을 가졌다, 그죠? 여기 다시 돌아와서 불만을 가졌어. 왜? 제사의식에 비용을 대니까 짜증나죠. 그죠? 제1계급이 브라만이라고 그랬지? 브라만. 그죠? 브라만. 브라만이고 브라만 교회예요, 또. 브라만. 여기 써 있었죠? 최고 신분인 브라만은 복잡한 제사 의식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렸어요. 자, 거기까지 봤어. 그래서 브라만교의 이런 비용 때문에 불만을 가졌어. 누가? 크샤트리아랑 바이샤가. 왜? 가뜩이나 얘네들 뭐 많이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많이 컸어. 그지? 얘네들은 상업하고 뭐가 발달했다며 그래서 많이 컸는데, 그지? 불만을 가지던 차에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 쉬운 말로 석가모니가 창시한 해탈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평등하고 자비를 강조합니다. 평등은 웬만한 종교에서 다 강조하죠. 맞아? 맞아. 카스트 제도의 엄격한 권위주의랑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있어요. 꼭 종교들은 이렇게 약한 데를 파고 들어가죠. 그죠? 맞아요. 그죠? 불교의 성장,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계급이 불교의 교리를 환영합니다. 좋아하겠지? 그지? 마우리아 왕조랑 쿠샨 왕조 시기에 뭐예요? 왕실에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했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면 계속 보자. 마우리아 왕조부터 보자.
인도 북부 통일. 지금 현재의 인도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다이아몬드 모양.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옆에 있어요. 그렇죠? 방글라데시. 여긴 지금 뭐예요? 아까 인더스강 경계로 여기가 지금 파키스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파키스탄이에요. 지금 보면 요 땅이 보면 여기가 파키스탄이고 여기 인도고 여기가 방글라데시네. 그지? 얘네들은 역사를 같이 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인도 북부 통일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예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합니다. 기원전 321년에 인도의 북부 지역이라고 그래. 인도 북부 지역을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그죠? 전성기, 자, 우리도 뭐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하나 딱 배우고 끝나, 그지? 여기는 뭐야? 아소카 왕이야, 아소카 왕. 언제?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야. 알았죠? 마우리아 왕조가 여기 있고요. 칼링가 왕국을 정복합니다. 칼링가 왕국을. 이게 지금 이 보라색, 이 제일 그때가 아소카 왕 때의 최대 영역이라고 보면 돼. 전성기 때의 그거야. 뭐 칼링가 왕국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한테 뭐 중요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지? 뭐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전성기 때는 뭐예요? 중앙집권 통치 체제를 확립하자 대부분 그죠? 중앙집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요만한데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말도 다 틀리고 뭐 난리인데 여기에서 뭐 하나 소식 전하려고 그러면 중앙집권이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야 우리나라도 여기서 여기 가려면 무슨 태백산맥이 막고 있다면서. 그지? 환장하지, 그지? 그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산맥도 아니야, 산도 아니야, 앞산도 안 돼. 그지? 고산도시면 4,000m. 우리나라 백두산도 4,000m가 안 돼. 근데 얘네들은 원래 뭐 마을이 막 4,000m야 다. 그지? 맞지? 응? 게다가 여기 히말라야 산맥도 있어. 에베레스트 산도 있어, 여기는. 짱 높아. 그지? 중앙집권 하려고 그러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도로망이 있어야 돼. 도로망. 주요 교통로. 오, 여기 교통로를 이렇게 쫙 깔았네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그지? 경인고속도로잉? 깔았어, 여기. 관계시설. 자, 물길, 그지? 전국에 뭐를 파견했어? 지말잘 듣는 관리를 파견을. 그래야지 이 도로망 따라서 지 관리 파견해야지 중앙집권이 될거 아니야. 중앙으로 권력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자, 아소카왕이 뭐를 했다라는 거, 불교를 장려했다라는 거, 교리를 정리하고 불경도 편찬하고 사원하고 불탑도 건설하고요. 석주도 건립했어요. 석주. 이게 석주인가 봐요. 돌기둥. 우리 석순. 종유석. 석순 뭔지 알지? 종유석. 그지? 종유석에서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밑에서 자라는 게 뭐예요? 석순. 종유석하고 석순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 기둥 주자. 뭐라 그래요? 석주라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돌기둥이야, 한마디로. 한글로 하면 돌기둥. 돌기둥을 이렇게 있는데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어. 석주의 머리래요. 그죠? 석주 위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걸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사자는 왕의 권위를, 중앙에 수레바퀴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 부처의 법, 진리, 윤회, 뭐 이런 거를 뜻하겠지, 그지? 응? 돌고 도는 거. 자. 아스코왕이 뭐 했다고? 사원, 불탑, 석주를 만들었다. 알았죠? 불교도 전파했다. 불교도 장려하고 불교도 전파했어요. 사절과 승려를 파견해서 상좌부 불교를 동남아시아에 전파했다. 상좌부 불교. 자,
마우리 왕조는 기원전 2세기에 멸망했어요. 인도가 다시 재분열, 다시 재짜요. 다시 분열됐어요. 그래서 2세기에, 기원전 2세기니까 뭐 기원전 빵, 그지? 1세기까지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네. 200년간 혼란기였고요. 쿠샨 왕조가 들어선 게 1세기니까, 그지? 맞아요? 불교 옆에 보자. 상자부 불교가 뭐야? 석가모니의 계율을 엄격히 지켜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해. 해탈을 강조하는구나. 계율을 되게 중요시하는구나. 계율을 중요시하는 거야. 이상하게 석가모니 모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그지? 응? 그 석가모니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 그지? 자꾸 뭐 쉽게 쉽게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파란 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믿는 게 뭐예요? 상자부 불교가 지금 어떻게 움직였어? 인도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상자보네요. 상자부 불교는 지금 와사카왕이 많이 전파했다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마우리야 왕조에서. 그죠? 해탈을 강조했어요. 수행 뒤지게 하면은 해탈하잖아요. 그죠? 동남아시아에 전파해서. 대승불교는 그 다음 쿠샨 왕조 카슈니카 왕 카니슈카 왕때 중생을 구제하는 걸 강조해. 중생을 구제하는 우리나라에서 믿는 거예요. 대승. 이 동남아시아의 중하고 여기 우리나라 소림사 딱 나오는 거랑 틀리잖아. 손오공 나올 때 석가모니 나오잖아. 그지? 응? 맞잖아. 그지? 대승불교, 상자부불교. 알았죠?